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거나 혹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흔히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명이라고 하면 목회자가 되라 혹은 선교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소명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어떤 경험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이 없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는 믿음의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교사로 찬양대로 오하나지기로 혹은 중보기도자로 전도자로 불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맨 처음 인간이 범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피해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를 향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구원회로의 부르심의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인정을 하고 삶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지 문제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직장, 내 직업, 내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정을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느 날 일상적인 삶의 환경이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일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어느 날 이상하게 가슴 벅차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늘 하는 새벽 기도인데 어느 날 마치 주님이 나를 감싸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른 것도 아닌데 그런데 늘 하는 평범한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는 것이 오늘 주일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늘 하는 새벽 예배 시간에 아니면 매일 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을 통해 모세를 불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헷갈린다고 말해요.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헷갈린 것이 아니라 헷갈린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너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가득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음성만 듣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음성만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어느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도무지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꼭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야 성도님들과 만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예,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70시간 전교인 연속 성경 읽기와 기도에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 스케줄이 쫙 나와 있는데 스케줄이 거의 다 찼지만 지금도 여러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혼자 한 시간 성경을 읽는 것 힘들지만 둘이 그것을 나누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면 그곳에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는 진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생활에 우리 교회 앞에 새로운 장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